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팀 간 전적은 1대1이에요. 이제 소장급이 끝났습니다. 자, 뭐 부모 마음은 전부 다 공주생명고등학교 어머니나 대구 영심고등학교 어머니나 표정은 똑같죠.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또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마음, 다치지 않는 그런 마음. 이제 청장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0kg 이하 영심고등학교는 팀의 주장 노민수 선수인데요. 3학년입니다. 178cm 신장, 74kg입니다. 형제 선수로 유명하죠. 형도 노범수 선수, 아주 대학의 최강자. 네. 자, 금년도 이관왕인 선수입니다. 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는 홍승찬 선수입니다. 2학년입니다. 178cm의 신장에 75kg입니다. 자, 이 홍승찬 선수도 금년도 2관왕이에요. 불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오늘의 결정전은 아마 이 홍승찬 선수와 노민 선수 간의 팀의 이기는 팀이 우승 서양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한판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군요. 임성권 선수가 아직 자책하는 모습인데 이 단체전이다 보니까 더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임성원 선수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선수들하고 같이 또 나머지 경기에 같이 함께 힘을 네.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고개를 들고 같이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첫 판입니다. 노민수 선수와 홍승찬 선수의 청장급 첫 번째 판. 자, 팀 간 전적은 지금 1대1 한 체급씩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전을 이 두 선수가 네. 어깨를 지금 걸머 지어야 돼요. 네, 두 선수 기량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좀 절정을 치닫고 있는데요. 작전 신호 살아났어요. 자, 피해냅니다. 정말 두 선수 금년도 이관왕 차장 선수답게 삿발로는군요. 자, 웨이트가 취미인 홍승찬 선수, 형에 못지않게 또 전국체전에 가서 동시 금메달을 걸었던 주인공 노민수 선수. 예. 아,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네요. 자, 한참씩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삿발가 불리하다 보니까 좀 삿발을 놓으면서 다시 삿발을 잡게 됐습니다. 자, 두 선수 공격과 방어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금년도 왜 이 체급의 이관왕을 차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짧은 9초였습니다만 공격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방어도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9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선수는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네. 보면은 손 기술, 다리 기술, 허리 기술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공격과 방어를 지금 완벽하게 해냈다, 소화해냈단 말입니다. 예. 학년은 오른쪽에 지금 홍사빠, 홍승찬 선수가 한 학년이 낫습니다. 2학년이고요. 자, 지금 뭐 선수들 동료들도 지금 이 청장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금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올라왔는데요. 자, 쓰지 말고 같이 일어나. 자, 첫 번째 판은 1분 시간 남은 시간은 51초입니다. 팀간 전적은 1대1. 다시 챙깁니다. 안 멈추기! 자, 첫 번째 판 홍승찬입니다. 안 멈추기 성공! 자, 이번에 노민 선수를 선택했어요. 노민 선수의 엉덩이가 먼저 모래판에 스치면서 홍승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죠. 야, 홍승찬 선수가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선수인데 전략을 다르게 짰습니다. 상대의 지금 아래쪽을 공략하는 손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로 공격했다는 것이죠. 네. 노민수 선수는 이 정말 특히 장기전 손기술이 능한 선수거든요. 네. 특히 앞무릎치기를 주특기라는 선수를 앞무릎치기로 중심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야, 앞무릎치기가 정말 번개같이 들어갔군요. 자, 순식간에 역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노민수 선수도 본인의 주특기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상대의 중심을 떨어뜨리면서 마치 이제 팽이를 쳐서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상대가 주저앉으면서 돌고 말았습니다.